롤스로이스 모터카가 브랜드를 대표하는 슈퍼럭셔리 SUV 컬리넌 시리즈 II 및 고성능 모델 블랙 배지 컬리넌 시리즈 II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컬리넌은 지난 2018년 출시된 브랜드 첫 SUV로 전 세계 모든 지형에서 롤스로이스 특유의 매직 카펫 라이드를 선사하며 슈퍼럭셔리 자동차의 기준을 재정립했습니다. 덕분에 지난 6년간 완전히 새로운 고객층을 끌어들였을 뿐 아니라 롤스로이스 전체 제품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로 등극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롤스로이스 컬리넌 시리즈 II는 컬리넌의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호심 집중적인 생활, 더욱 젊어지는 고객층, 직접 운전하는 고객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에 따라 보다 과감한 표현력과 아날로그 및 디지털의 세심한 통합, 그리고 현대 공예 기법을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전면부는 간결한 라인과 선명한 테두리, 깔끔하고 단일한 차체 표면 디자인을 통해 차량의 넉넉한 비율과 존재감을 강조합니다. 범퍼 라인은 주간 주행등 아래 부분부터 차량의 중앙부까지 얕은 V 형태를 이루며 현대 스포츠 요트의 날렵한 뱃머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새로운 공기 흡입구는 바깥쪽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져 있어 정면에서 봤을 때 차체가 낮아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외관 디자인의 핵심은 일루미네이티드 판테온 그릴인데요. 컬리넌에 최초로 적용된 이 그릴은 은은하게 조사되는 빛을 통해 언제 어디에서나 모델 특유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여기에 판테온 그릴 상단과 주간 주행등 사이의 수평선을 새로 추가함으로써 롤스로이스 플래그십 모델인 팬텀 시리즈 II를 연상시키도록 진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23인치 휠은 알루미늄 빌렛을 가공해 제작되며 입체적인 7스포크 디자인은 부분 광택 또는 전체 광택 마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블랙 배지 컬리넌 시리즈 II에 장착되는 10스포크 휠은 광택, 페인트, 음각 등을 세심하게 조율해 마치 5스포크 휠처럼 보이는 효과를 구현해냈습니다. 실내에는 혁신적인 장식과 디테일이 추가됐습니다. 해시보드 상부의 아날로그와 디지털 장인 정신의 완벽한 융합을 보여주는 유리 패널 페시아가 적용됐으며 조수석 앞에는 일루미네이티드 페시아가 탑재됐습니다. 일루미네이티드 페시아에는 여러 겹의 강화 유리에 7,000개의 그래픽을 인쇄해 넣는 방식으로 컬리넌 워드마크와 세계 대도시의 고층 건물을 담아냈습니다. 고객은 롤스로이스 비스포크 디자이너와 협업해 자신만의 일루미네이티드 페시아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 아날로그 시계 아래에는 환희의 여신상이 자리합니다. 새로운 환희의 여신상 시계 캐비닛은 아날로그 장인과 디지털 장인이 4년간 협업한 끝에 탄생한 작품으로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면 운전자 디스플레이부터 중앙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일루미네이티드 페시아, 시계와 환희의 여신상까지 이어지는 환상적인 조명 효과가 순차적으로 펼쳐집니다. 시트에는 가죽의 작은 천공을 뚫어서 예술 작품을 만드는 플레이스드 퍼포레이션이라는 특별한 패턴 기법이 도입됐는데요. 이를 통해 0.8mm와 1.2mm 천공 107,000개를 뚫어 구두드 홈 오브 롤스로이스의 시시각각 변화하는 구름의 모양과 그림자를 묘사한 시트를 선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트 일부분의 식물에서 영감을 얻은 새로운 소재인 듀얼리티 트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소재는 대나무로 만든 레이온 원단의 선박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추상적인 더블 R을 그래픽 자수로 새겨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듀얼리티 트위 인테리어를 선택하면 최대 220만 개의 스티치, 18km 길이의 실이 사용되며 제작에만 20시간이 소요됩니다. 롤스로이스 컬리넌 시리즈 II는 혁신적인 디지털 기능과 연결성을 선보입니다. 차량에 탑재된 운영체제 스피릿은 자동차 기능 관리는 물론 롤스로이스 고객 전용 애플리케이션인 위스퍼스와 연동됩니다. 고객은 앱을 이용해 차량으로 직접 목적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원격으로 컬리넌의 위치를 확인하고 차량 잠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에 설치된 스크린에 스트리밍 기기를 두 개까지 연결할 수 있으며 화면을 통해 차량 관리와 마사지, 냉난방 조절 등의 좌석 기능도 조절 가능합니다. 컬리넌의 고성능 버전이자 또 다른 자아로 불리는 블랙 배지 컬리넌 시리즈 II는 최고 출력 600마력, 최대 토크 91.8kgm의 성능을 발휘하는 트윈 터보차저 6.75L V12 엔진을 탑재합니다. 변속기와 가속 페달의 반응성은 즉각적인 가속을 위해 최적화됐으며 ZF 8단 기어박스와 프런트 및 리어 엑셀, 스티어링이 함께 작동하여
보유한 매직 카펫 라이드를 유지하면서도 운전자에게 조절 가능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기어 조작 레버에 있는 로우 버튼을 누르면 한층 더 역동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비스포크 블랙 배지 배기 시스템이 딛고 이어 믿는 배기음을 발산하는 것은 물론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았을 때 기어 변속 속도가 50% 더 빨라져 강력하면서도 쾌적한 가속 능력을 제공합니다. 롤스로이스 모터카 디자인 디렉터 앤더스 워밍은 컬리넌 시리즈 II는 현대 슈퍼럭셔리 고객들의 취향에 맞춰 더욱 활기 넘치고 이목을 집중시키며 풍부한 표현을 자랑한다며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한 시리즈 II는 컬리넌의 기존 형태의 존재감을 더하는 럭셔리함을 바탕으로 진정한 진화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